중급 2년 차의 1학기 과정, 1학기의 하스켈 과목입니다. 교재는 Programming in Haskell이죠. 이 책이고 상당히 고전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고전적인 책입니다. 교수 그라함 휴턴이라고 이 분야에 아주 하스켈 분야에 저명한 분입니다. 지금 아마 세컨드 버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웹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버전, 그렇죠? First, 그러니까 제 2판이 아니라 제 1판입니다. 1판으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이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은 2007년도에 나온 아주 고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스켈의 기본적인 개념, 그 지금은 좀 하스켈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어떤 프로그래밍의 실제 하스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쓴다기보다는 하스켈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원리, 구성 이런 걸 공부하기 아주 적합한 책으로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교재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중등 2년차에 2년차죠? 중등 지금 1년차로 나와 있는데 중등 2년차 과정입니다. 예. 여기 있죠. 1학기. 요 책을 원래 하려고 했더랬어요. Learn your Haskell for Great Good. 요거 하려고 했는데 요것보다는 방금 봤던 그 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빼놓고 원래 이 책이 중등 3년차에 있던 요 책입니다. 이 책인데 요게 더 쉬워요. 책이 또 짧고 쉬워요. 그래서 서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가 가고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등 2년차 1학기 지금 이걸 제가 어디다 뒀나요? 1학기입니다. 1학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재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급 1년차 1학기와 2학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것들은 다 빼고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하스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이 다양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력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이 수업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리컬시브 펑션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습 차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 몇 가지를 살펴보는 걸로 해서 비교적 빨리 끝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11장, 12장하고 13장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레이지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아니죠. 중급 1년차죠.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